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근 10년 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혜라 기자. 이혜라 기자. 네, 보도봅니다. 네, 최근 장보기 무섭다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. 실제 물가가 많이 올랐죠? 네, 오늘 오전 통계청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.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3.7%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올 들어 최대 상승률일 뿐 아니라 지난 2011년 12월 4.2%를 기록했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.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2%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10월 들어 3.2%로 확대됐습니다. 지난달엔 3% 후반까지 높아지며 2개월 연속 3%대를 기록한 건데요. 기름값, 외식비 등의 서비스 가격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세부적으로는 휘발유, 경유 등 석유류와 가공식품이 모두 오르면서 공업제품은 5.5% 올라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석유류 가격이 35.5%나 급등했는데요. 정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인하분이 실제 현장 가격에 반영되는 데엔 시간이 걸려서 물가 상승폭을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. 돼지고기, 채소류 등 가격을 반영한 농축수산물 가격도 7.6%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또 집세 등이 포함된 서비스 가격도 2.2% 상승했습니다. 전세는 2.7% 올라 2017년 10월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컸고 월세도 1% 상승해 2014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%대를 기록했습니다.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지수도 5.2% 올라 201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 문제는 이달에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. 관련해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. 국제 유가라든지 곡물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볼 때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좀 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고요. 개인 서비스도 아무래도 뭐 방역체계 전환이라든지 소비심리 회복으로 오름세는 일단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. 네,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됩니다.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